통 열어 먹어볼까? 이번엔 횟감 용연어로 잘 사왔지. 옛날에 저 잘 모르고 스테이크 용 사다 먹고 생긴 트라우마 이제 고친다. 홍 사운드. 진짜 맛있어. 이거 그때 입덕가이드에서 소프님이 알려주신 특제 소스거든요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 소스 꼭 만들어서 같이 드셔보세요. 진짜 끝장납니다. 좀 더 두툼하게. 제가 원래 연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 소스랑 함께라면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. 와, 초고추장 필요 없고 간장 없어도 돼, 없어도 돼.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와, 끝장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대각선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초밥은 네모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평평하게. 뭐지 이거, 이제부터 시작인가? 와우. 하하. 요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제가 소프님께 또 입덕가에 대해서 배운 배합초로 만든 초밥입니다. 살짝 덮어. 짜잔. 하하. 그럴듯하지 않아요? 간장을 찍어서 와하! 이제 그럴듯한 연어 초밥이 됐습니다. 제가 이 큰 살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타닥기를 해먹기 위해서인데요. 저 입덕가이드 때 타닥기가 진짜 감동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타닥기를 많이 먹을 겁니다.
아예 한입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약간 이렇게 살짝 탄 부분 있잖아요. 그 향이 확 입안 가득 쫙 퍼지면서 연어가 사르르르 사라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알았어?